안녕하세요. 성균앱친 취재기자 29기 오채연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열렸던 타임폴리오 투자대회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둔 성민혁 하고를 만나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영학과 19학번 성민혁입니다. 펀드 매니저를 꿈꾸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다른 투자 대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종목별 편입 펀드 제한 및 개별 섹터 비중에 대한 제한처럼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적용받는 트레이드 룰 안에서 대회가 진행된다는 건데요. 투자 대회의 평가 기준은 크게 수익률과 운용평가 능력으로 나뉩니다. 수익률은 절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두 번째 운용평가 능력은 개별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수익률의 분산과 리스크 관리를 기준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은 인원들에 한해서 전환형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내 금융공학학회인 Financial Rainmakers라는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내에서는 필드에 계신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타임폴리오 당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재직하고 계신 선배님께서 오셔서 이런 투자 대회를 하고 있으니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대회에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뿌듯했던 경험이 있고 제가 이번 수상 이후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정말 많은 축하의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투자 대회를 시작할 때는 배우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했던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의문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금융권에 가서도 제가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FR이라고 불리는 교내 금융공학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파생상품과 거시경제에 대해서 개량적이고 논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FR 선배님들과 현재 기수들을 보면서 항상 본받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치위원회에서 25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열람실 관리 및 사물함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선임당과 기존 및 신입위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경영학과는 학문에 대한 구분 없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특히나 성균관대학교에는 글로벌 경영학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경영학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도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 경영학 이슈들을 공부하면서 경영학의 도메인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영학과 내에 훌륭한 동기들과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쫓아서 공부하는 동기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학과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드에 계시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MBTI는 INFJ입니다. 자아성찰을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다는 점, 또 친해지긴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면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학기에 제가 학회에서 유일한 F였거든요. 피드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막상 세션이 끝나고 아무렇지도 안 하는 모습에 혼자 걱정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읽었던 책을 통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가 아무래도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멘탈 컨트롤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기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트 트레이더, 주식 운용, IB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관심이 있는 것에 도전해보라입니다. 사실 제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시도조차 못한 일들이 후회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번에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도전한다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